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인기 코너죠? 사실 본방도 많이들 보시지만, 안진걸TV 안변새 지난 주말에 재방송 올렸는데, 2만 5천 명 가까이 보셨습니다. 재방송만. 그냥 우리 변 대표님이 10호 가는 수준만큼, 물론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10호 본방송에 가깝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6시, 변희재, 안진걸, 임세은의 안변새 토크,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인사는 항상 간단하게. 예, 빨리빨리 본론 아, 그렇죠. 본론 들어가야지. 네, 안녕하세요. 임세현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투표? 아니, 임세현 식당 아니? TV 잠깐만 이야기하고. 맞아요? 임세현 식당 TV 18,500명 돌파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방송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예슬 아나운서님 들어가서 뭐 댓글 네, 달았다는.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 막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임세현 TV 2만 명 이번 주말에 돌파 한번 시켜봅시다. 자, 우리 미디어워치 애청자 여러분들 엄청 들어와 계시네요. 아유, 정말 역시 미디어워치가 최고입니다. 34만 9천 명. 이번 주말에 저희가 미디어워치를 35만 명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아시죠,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는 아내 후보 때문에 떨고 있다.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애교 안보라인 모두 쫓겨난 것은 김건희는 알고 있다. 제목. 네. 자, 저 밴드피님께서. 투표 분석 좀 한번 아, 해주시죠. 제가 이 투표율 가지고 네. 이 당선자를 예측하는 노하우가 있는데 오호호호. 좀 많이 맞췄어요. 틀린 적이 별로 야.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게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 잡아야 되느냐인데 현재 최종적으로 발표된 거는 안혜영 후보가 11% 나온 거가 최종적인 맞아요. 거고. 네. 그거 좀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거죠. 그죠? 예. 공포기간 그 금지 걸려서 그게 이제 지난주 아마 수요일 것까지 합쳐져서 이게 나왔던 거고, 문제는 이 가장 이 선거판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윤석열 개새끼야는 그 다음에 나왔다는 거야. 윤석열 개 도구 베이비 사건. 예. 11% 여론조사가 집계되고 다음 날에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쵸.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안혜원 후보가 출마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가 됐던 거나 마찬가지고, 그 반영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이겨도 되겠죠. 나 투표 끝났으니까. 그쵸. 예. 네. 그걸 이제 내부에서는 22 안혜욱, 20, 24, 26,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안혜욱이 22. 22고, 24가 뭐, 진보당하고 진보당하고 뭐, 둘 진보당하고. 모르겠고. 24, 22, 24, 26, 한파진다 그러는데, 그걸 내가 확인을 하지 못했거든. 전에 들었기 때문에. 나 이제 그건 제끼고 간다.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그냥 당선이에요. 그게 맞으면은. 근데 그거 난 확인 못했기 때문에 들은 바라서 11%대로 생각하고 내가 예측을 하는데, 현재 이제 그 사전투표율이 10%가 나와서, 정말 사전투표가 요즘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인데, 정말 최저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 때 전주을 사전투표율이 30%가 나왔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사전투표율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본투표랑 사전투표의 차이가 별로 없어졌어. 사전투표 30% 나오잖아요? 그 당시 총선 때 본투표가 한 40%. 그러면 3대 4, 뭐 6대 4 정도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0%밖에 안 나왔으면은, 이제 이번, 이제 오늘은 본투표 아닙니까? 본투표를 20%대 초반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1대 1 정도 되겠네요? 1대 1이나 6대 4 정도. 22, 23, 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 오늘 지금 6시 기준으로 24%가 나왔어요. 24%. 그래도 꽤 그러니까 나오네요. 사전투표 대비해서 본투표가 올라간 거야. 그리고 그러면 요게 오전투표, 오후투표가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일반화된 게 오전은 노인투표, 오후는 젊은투표가 정해되는데, 예. 상식적으로 그 노인들은 아마 민주당 계 사람을 찍었을 거다. 그렇죠. 노인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관성적으로 맨날 민주당 사람 찍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군수까지 했기 때문에 임정혁 후보 이름도 알 테고, 임정혁 노인들은. 근데 젊은 친구들은 막 군수 이름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기 우리 뭐 영등포 구청장 누군지 알아요?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 연예인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최현일은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전 진짜 구청장은 알았나? 아는데. 최현일 우리가 알아서 아는 난 거지. 지금 개인적으로. 마포 구청장 누군지 몰라요. 저도 저희가 사는데 모르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마포 구청장 이상한 저번에 이태원 참사 때그 회식 막걸리 전 올려가지고. 먹고 그랬던. 뭐 그런 사고 쳐야지만 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과연 젊은 층 40대 50대들은 군수 모르는데, 군수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60, 70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전 투표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내가 오전 보고 깜짝 놀랐는데 6시부터 9시까지 2%더라고. 야, 이거 20%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인 투표가 박살난 거야. 그럼
누가 타격 제일 받았겠습니까? 이거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그렇죠. 이 진보당은 자기 조직으로 갔을 거니까 이런 때 관계 없고 이거 민주당 후보 박살 났을 겁니다 분명히. 오후부터 투표율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야 20% 초반인데 계속해서 올라가서 한 2시부터 투표 올라가가지고 6시까지 와서 지금 24%인데 8시까지 가면 27, 8% 나오겠다. 이러면은 사전투표 대비 본투표가 2배 가까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토요일까지 10%대로 이 관심도가 저조하다가 갑자기 4일 만에 관심이 늘었다는 게 이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안혜욱 후보 때문에. 안혜욱 돌풍만 건 없었어. 딴 게 예. 아무 사건도 없었어 이거는. 일 한번 내보자. 윤석열 한번. 그러면 니나 한번 끝장 내보자. 그래. 한번. 이걸 심판 한번 하자 가볍게라도. 예. 그거 말고 투표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볼 때는 현재 안혜욱 돌풍으로 본투표 때 사람들이 몰렸다. 그리고 오전보다 오후가 많이 몰렸다. 안혜욱 돌풍이 지금 투표율만 보더라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와, 아니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그 전주 방송이란 거 거의 안 보잖아요. 저도 이제 이걸 토론회를 보려고 봤는데 그 안혜욱 후보 나온 거 보면 조회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주 MBC하고 전주 방송에서 일단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안혜욱 컨텐츠는 많이 퍼뜨렸어요. 그게 이제 막 10만, 20만 나오는데. 지역방송에서는 10만, 20만이 얼마나. 얼마나 기적이지, 그래. 기적이죠, 기적, 그죠? 아니, 그, 전국급 기자 스타인 박동희 기자만 하더라도, 그 유튜브가 그 만 때 머물다가, 한번 10만을 띄워줬거든, 저 허니 씨가. 감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포츠. 박동희 기자만 하더라고. 스포츠 춘추 TV랑 춘추 전국 시대랑 두 개인데, 실제 보면, 뭐 만 명, 2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만 명 안 될 때도 많고. 아, 그리고 저희 설의 소리도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구독자만. 근데 실제로 조회수 10만 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쇼츠는 네, 막 50만, 100만 해도 네. 그 실방이라든지 제방 우리 안변의 유관 뭐 10만, 20만 몇 번 나왔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방 방송. 자, 저희는 이번 선거 때 주말에 김용민 목사님, 배 대표님, 안진걸 네, 유용하 교수님 등이 관계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 어땠어요, 변 대표님? 좀, 지역에서는 아, 도움이 됐다 한 분들도 굉장히 있고.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그냥 막 혈을 난신으로 밀고 들어갔거든요, 전주 네. 바닥에. 네. 처음에. 백은정 정대택 어떻게 보면은, 아니요. 이 전체적인 윤석열 트림 집회를 잘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상한 노인 세 명이 들어온 거야. 그렇죠. 또라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르신 3인방. 똘끼 충만한 어르신 3인방. 70대 3총사. 끌어내리겠다. 근데, 이, 어쨌든 그, 전국단에서 했던 운동가들이나 그 네임들이잖아요 김영민이나 네, 네.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와. 신뢰성이 부여가 된 거지. 그쵸. 아, 이 노인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구나. 조직이 있구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네, 뭔가 선물에서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제가 사실은 제가 한 3, 4일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왜 빨리 하루 만에 올라왔냐면은 이게 전주에 사람이 없어요. 가시면 이게 저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다 어디들 갔나요? 안 나오는 거야. 전주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고. 네. 선거 운동하는 게 의미가 없겠더만요. 나와서 그냥 유튜브 하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죠. 네. 한번 이제 가서 이제 갔다는 거 아니었으니까. 아마 지금 그 대통령실도 뭔가 이렇게 촉각, 이렇게 관심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진짜 많이 안혜욱 후보가 되면 저희도 이제 난리가 나겠죠, 아마. 네. 그 안혜욱 후보가 너무 재밌는 게 그 토론회를 봤는데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른 후보한테도 줄리 김건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책 얘기해도 줄리 김건희, 윤석열 개새끼. 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는 수사 부당하지 않냐. 진보당이 안타깝다니까 안타까워갖고 되겠냐 하고 오히려. 아 맞아. 그리고 뭐 지역공약 지역공약 대해서 나가 잘 모르겠다 얘기한 지역공약, 거 맞아. 굉장히 그 플러스 알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제 그 공약 같은 거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1년밖에 안 나왔는데. 아유 저거 씨 그 안 믿는데 대놓고 나 모르겠다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네, 오히려, 지역 개발은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을 자기가 참조하겠다 하면서. 참조하겠다. 나는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다. 근데 이제요, 이, 영국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이제,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 아, 뭐 자유론을 쓰신 유명한 우리. 제 좀 이념적인 좀 틀을 만들 때 내가 많이 읽었던 책인데.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말년에, 이, 국회의원 출마합니다, 영국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벌써 1800년도 후반대죠. 근데 이 사람이 공약을 세 가지를 내세우는데 하나는 선거운동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구에 안 들어오겠다. 우리나라 그냥 이게 기아만 세 번째는 주시네. 자기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일만 하겠다 했는데 당선이 돼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이게 엄청나게 써먹어. 이 영국의 이게 빛나는 민주주의 전통이다. 물론 다음번에 떨어져요.
나는 그거 이외에 아마 이후에 지금 안혜욱 선생의 한 선거 행동이 존 스튜어트 밀의 버금가는 정도의 민주주의의 정말 이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내셔널 아젠다인데, 그쵸? 로컬 아젠다가 헌법상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의 직무는 네. 국가를 위해서라고 돼 있죠. 네. 지역이라는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은 지역 공약 개발하고 다니는 거 다 위원이에요. 네, 그렇죠. 구의원 역할이죠. 그건 구의원하는 거고, 시원이네. 국회의원은 뭐냐? 전주을의 국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거지, 그 지역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위원회예요 지금. 그래서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주민이 아니어도 출마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달리. 그래서 우리 임세은 후보님, 변희주 후보님은 나중에 윤핵관 세력들이 특히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나오면 바로 이 두 분은 현장으로 갑니다. 저희가 내리 꽂아서 바로 모가지 쳐버릴 겁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이 인정했더만 제보를 받았는데 성파울 아니다. 강남 타워팰리스 그대로 살고 있어서 그 제보자는 한동훈은 강남갑 아니면 무서워서 못 나간다던데 강남갑이 어마어마해. 거의 대구 수준보다 더하거든. 맞아요, 맞아요. 거기 말고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야, 진짜 쫄보다. 근데 자기 거의 전국군데 네. 어디든 가도 되는데 솔직히. 아니 그렇게 지금 네. 아니 말씀 말씀. 아니 그 쫄보라고요 한동훈이. 쫄보 중에 쫄보인데 지금 뭐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 민주당 의원들이 실명으로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는데 제가 오죽하면 천하제일의 싸가지가 천하제일의 시금방을 뚫고 다닌다. 내가 이놈은 법무장이 가장 객관적 엄정해야 되는데 중립적인 지역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수치입니다. 수치. 제가 변 대표님이 만약 한동훈 나오는데 나간다나요? 제가 거기서 상근선거운동 본부장을 할 거예요. 저는 안 나가고 아니 저는 한동훈이 같은 놈은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게 공직사회에서 일단 지가 국민으로 사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하지만. 내 선대위원장 누구예요, 그러면? 아, 거기는 백운종 안해요, 경제대 생각해요. 어르신. 어르신 3인방? 뚫기 출마한, 8배 뚫기 출마한 어르신 3인방이랑, 나 박예선 아나운서님, 리투시님 보낼게요. 그 젊은 여성 3인방들 또. 근데 그 안혜욱 선생이 당선되면요, 올해 안에 윤석열 끌려 내려옵니다. 아, 네, 굉장한 네, 화제. 총선 때 한동훈이 볼 일 없을 거예요. 네. 네, 총선 때 한동훈 볼 일 없다. 좋습니다. 제가 나간다는 얘기는 1년 안에 못 끌어 내렸을 때, 네, 그때 그렇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런 일 안 벌어질 거예요. 아마. 와, 근데 오늘 진짜 역대 댓글로 많이 돌아와 계세요. 임세은 TV 저번에 우리가 200명 동점 넘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말도 안 했는데 276명 돌아와 계시고요. 네. 미디어치도 1,500, 물론 이제 미디어치는 뭐 몇천 명, 만 명도 막 들어오시고, 인사이트 TV에도 밝히지 않겠지만 수십 명 돌아와 있고요. 우리 인사이트 TV 23,200명 구독자 돌파, 안녕 TV도 500명 가까이 돌아와 계세요. 네. 와, 자, 여러분, 우리 이벤트. 임세은 TV. 저번에 동접 300명인가 도접은 안 됐죠. 아깝게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네. 오늘 자 미디어치하고 안정을 TV 인사이트 보신 분들 살짝 5분만 임세은 TV 와가지고 구독하기 좋아해 주시고 동접 300 돌파 한번 하죠. 그 심야식당에서도 300은 돌파 못 했죠. 네.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350명 막. 350명. 350명 들어온 적 있다고요? 네, 네. 그럼 오늘 350명 넘겨 350명 한번 넘겨보는 걸 하고요. 변 대표님이 이번에 전주에서 연설한 것은 서울의 쇼츠라든지 미디어 쇼츠 여러 개 올라갔는데 서울의 쇼츠 뭐 14만 그다음 발언 풀 버전은 방금 하기로 보니까 10만 명 엄청 많이 보셨고 저도 네. 제 것도 한 13만 봤더라고요. 그럼 전주 유권자들이 한 2만 명 되나요 지금 거기가 전주리? 유권자 16만 명. 16만 명인데 16만 이제 한 25일 보니까 투표한 사람들은 4만 명 정도 4만 돼서 명. 한 15,000 표면 당선된다는 건데 전주을이 대도시예요, 대도시. 네. 대도시고 거기가 이 소득수준 높은 데여서 네. 이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이 이 굉장히 SNS에 밝아서 그리고 뭐 현장 들어가면 다 얘기하는데 이제 네. 전주나 광주 쪽 사람들은 TV를 안 본다. 네. 저도 TV를 안 보면 네. 어제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SNS로 다 유튜브와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네. 거의 신속하게 퍼졌을 거다 아마. 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제가 내려갔을 때 전주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네. 연락이 많이 온 거예요. 변 대표님, 김용민 안진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콘텐츠를 합쳐보니까 김용민 TV에도 올라왔는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최소 50만이 봤어요. 그렇죠. 그럼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봤어도 돕고 싶어서 전화한 사람도 있죠. 제가 그 춘천에 그 백봉 그 농장 사업하시는 분이 네. 제가 그 통풍 치료해준다고 가서 갔더니 그분이 전주고 출신이라고 그래서 제 거 보고 다 때렸대 전주고. 나이스. 아니, 그게 더 큰 힘이 돼요. 오늘 저녁에 주권장면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임선식당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접 417명입니다 이제. 얼마야?
참에 여러분 임세식당 동조 500명 한번 만들어드리고요. 임세훈 소장님이 제가 우리 배 대표님 팬들 많으니까 한마디 맡겨. 배 대표님 안 계실 때 배 대표님 가장 많이 옹호하고 홍보하고 연대하는 분이 임세훈 소장님입니다. 의리의 화신입니다. 의리의 화신. 저분이. 오, 424명. 의리의 화신. 그다음에 또 한 분.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도 박예슬 톡톡이라는 TV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 좌우중도합작의 선봉 아닙니까? 청년 선봉. 20대, 30대들을 계속 좌우중도합작으로 끌어오신 분인데 우리 텅디 PD님이랑 박예슬 톡톡도 구독하기 좋아요 반드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임세훈 식당은 지금 480명까지 돌았어요. 네, 네. 이번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주를 못 내려간 것 때문에 임세훈 소장님 안 와서 너무 아쉽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저 엄청 욕먹었어요. 왜 안 갔냐고. 심야 식당에서도 막 따지도 많이 안 가냐고. 네, 봤어요. 네. 자, 지금 아내우 부모님 8시까지니까 네. 지금 한 3분 정도 아내우 부모 네. 연설, 기지연설 하십시오. 전대표님 저는 각각 10분씩 하고 왔으니까. 아, 네. 네. 아니,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대의 화두는 뭐 경제도 어렵긴 하지만 윤석열 타도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외교 안보 망쳐놓고 이거에 대한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집단 세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주에 나오신 분들 뭐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뭐 전주를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민주당 169명 있어도 윤석열 하나 때려 못 잡아서 뭐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못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혜우 후보는 그동안에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해도 돼? 할 정도로 김건희, 윤석열을 엄청 심하게 뭐 욕도 뭐 심한 쌍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후보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니까 누가 건들겠습니까? 뭐라고 한들. 그러니까 그 반드시 되셔야 이 윤석열, 김건희의 옐로 카드라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전주에 아는 지인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투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 임세은 소장님 발언할 때 560명, 560명까지 돌았고요. 네. 근데 김두비두바님께서 임세은 난 당신 이상의 누군지 알고 있다. 누굽니까? 지금 거의 뭐 한 30만 명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고 네. 4월 27일 매불쇼에 안진걸과 임세은이 출연한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아, 미디어치도 지금 17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인사이트TV도 여러분 인사이트TV도 많이 구독하고 좋아해 주십시오. 23200명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 그 같이 옛날 같이 일했던 친구가 전주 출신인데요. 네. 걔가 이제 맨날 민주당 욕을 해요. 야당을 지지하면서도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랑 해서 아내 후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미 찍었다는데 이러더라고. 아, 좋습니다. 네. 박예슬 톡톡도 그 사이 벌써 880명으로 돌파하고 오늘 900명 되겠네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변 대표님께서 생각하기에 아내 후보님 오늘 당선된다. 될 것 같아요. 저희 당선되면 뭐 할까요? 아니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잖아. 잠깐 임세은 식당 심야 TV 할까요? 심야 TV 순간? 틀러? 순간? 순간. 그래, 그냥 그쵸? 오늘 저녁에 여러분 좋아요, 보세요. 좋아요. 간단한 일정 안내드립니다. 저 박동희 대표님하고 강은영 변호사님 있잖아요. 우리 좌우정도 합작의 핵심 멤버들인데 그분들도 점점 멤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지독자 여러분들. 우리 베네 대표님이 열심히 하니까 점점 감동받고 연대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님. 부산 수영구에 강윤경 변호사님. 이분도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강경 팀도 하고 이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4월 15일 집회 끝나면 우리 좌우중도합작 결의대회 하잖아. 그때도 이제 제가 다 초대했는데 9시에 이분들 모여서 저희들이 회의 비슷한 걸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만약 안혜우 후보님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임세은 식당 TV로 현장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알겠습니다. 때문에 8시에 마감이 되면요. 8시 마감. 예. 코로나 때문에 2시간 투표도 연장을 해요. 아, 코로나 걸린 사람 하는 거. 아직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표를 모으면요. 11시 넘어서 개표가 되기 때문에. 아, 예. 예. 새벽 3시 4시 되시는 거. 아, 이게 이제 이른바 뭐 아니, 오픈하면 처음에 앞서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10%만 개표하면요.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한 12시 1시 정도면 당당하게 개표된다. 오케이. 제가 그러면 간으로 12시쯤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임세훈 소장님은 술도 끊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건강 챙기시니까 저 스픽스 헬스클럽에서 헬스하시다가 이제 방송하러 오시고 변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박동희 대표랑 네이버가 이 포탈 네이버가 여러 매체한테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박동희 대표 매체도 지금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남국 의원실하고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네이버 킬러는 변희 대표님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하는데?
거기 스픽스 옆에서요. 아, 네, 아 뭐, 근데 뭘 나는 뭐 헬스라고 그래요. 거기서 밥 먹지 마. 아니, 저기 진짜.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죠. 자, 그 오늘 그다음에 밴드빔 지금 매불쇼 오늘 수요 난장판 벌써 20만 명 돌파 쭉쭉 올라가던데 오늘 김남국원 와가지고 아 재미 너무 없던데 이현주원이랑 밴드빔이 뭐 김남국원한테 뭐 미션을 줬다는 아, 소문이 지금 한번 그 이야기 잠깐 해주세요. 아 김남국 왜 이렇게 몸살여서 이게 몸살였어요? 아 엄청 그랬어. 아 이건 뭐 얘기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 말할수록 마이너스. 이거는 매불쇼를 보시고요. 김남국원 부모님은 촛불집회를 나오고 변희 대표와 임세은 땅과 저의 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들이 몸을 사린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아니 뭘 지금.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게 없고 완전 고구마였다니까 나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 지금 왜 저렇게 얘기하나 싶었어요 아니 그래도 저 우리가 너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착하고 성실한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본인이 못하더라도 아 알겠습니다 해야지 아니, 스포일러 하면 또 안 보니까 자 매불쇼 쇼 난장판은 백내백 나온 쇼 난장판은 100만이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고 혹시 김남국원의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비판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굉장히 친합니다. 서로 다. 네. 자, 안혜우 후보님 당선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요. 8시까지 투표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생각나는 전주울 또는 전주분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진짜 주권 장면 한번 읽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주 말씀하세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창녕 군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뭐 비리 혐의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후보를 안 냈습니까? 거기도. 근데 그래서 무소속 후보가 난립해요. 이른바 국민의힘 계열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해서 그 저희 창녕 후보 군수 후보님 제가 지금 성함을 잠깐 성기우 후보입니다. 성기우 후보님이 양문석 박사가 목숨 걸고 있는 성기우 지금 후보님 당선이 또 매우 또 유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녕에 또 아시는 분 계신 분들은 또 전화 한 통 하셔서 이분께 또 힘을 실어주시면 또 여기 완전 텃밭이잖아요. 군킴 여기가 우리가 또 돼. 그리고 전주의 아내 후보대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이 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큰 네. 의미가 있죠. 네. 근데 와 임세은 TV 지금 700명 동시 접종 대단합니다. 근데 10억 잠깐 봤는데 변 대표 오시기 전에 그 민주당보다는 뭐 아내우 태극기 촛불 연합당을 만드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취지. 아니 약간 뭐 약간 아니 아내우 선생은 촛불이고 네. 네. 저는 태극기 신당을 만들어야죠. 태극기 신당인가요? 네. 구상을 그리고, 진짜 하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못 막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중대선거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마 양지영이나 신당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중대선거구제를 전혀 지금 못 막아내서 그리고 생각보다 그걸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 박주민부터 뭐 네. 이탄이 뭐 최강욱까지 이런 상황이니까 뭐 못 막는구나 이거는 최강욱까지 근데 지금 저희들도 정보로는 어쨌든 중대선거제는 윤석열 꼼수가 안 될 거다 라는데 밴드빔 파악으로는 될 수도 있다 네임드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딱 의도가 보이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반대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가 나와서 이거는 윤석열 심판 구도를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막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오히려 대선거구제 내가 통과시켰다 사람들은 나와. 박주민부터 나와. 이탈리부터 다 나와요. 저쪽 국힘 나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100% 결정이 났고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너무나 쉽게 중대선거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끊어버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이거 막아낸다 그러면은 이미 끝난 거다라고 계속 말이 막히면서 그러니까 말은 그런데 실제 분위기는 안 실제로 흐름은 게 문제죠. 가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욕을 먹어요 안 되는 것 같고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대놓고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잖아 박주민 최강욱 이탄희 왜 이 사람들을 비판 안 합니까 그러게요 왜 저를 비판합니까? 막겠다는 사람을. 그러니까 중대선거제는 안 됩니다. 밀어붙이는 여러분. 사람들을 비판해야지. 그건 이번 선거는 소선거제에서 윤석열 세력 정말 살벌하게 심판하고 맞습니다. 쫓아낸 다음에 그 당시 그 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죠. 중대선거 논의하면 네. 되죠. 지금 윤석열 아니 그 탄핵도 못하잖아요. 그 네. 만약에 중대선거제를 시뮬레이션하면 최소 아무튼 100석 이상은 한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세력이 아무리 나쁜 세력도 네. 2등 3등 해버리거든요. 소선거제가 무서운 게 지난번에 이제 거의 한 170대 100 나왔잖아요. 네. 그때가 정당 지지율체가 7%밖에 안 났어요. 그렇죠. 7%인데도 그래 됐잖아요. 지금 만약에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200대 100으로 탄핵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저는 포기했어. 아, 중대선거제 가는구나. 그럼 나 차라리 신당 준비한다. 예, 어떤 아 제가 뒷부분을 들어가지고 왜 10폭을 계속하고 계시지? 여기 오셔야 되는데 아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무튼 변 대표님의
행보를 저희는 무조건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면요. 민주당 중심으로 한 방에 엎어버리는 거야. 이 유선거 여건을. 근데 중대선거구제잖아요. 그러면 이거 돌이 없어요. 연립해서 엎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협치야. 협치한다고 또 해야죠. 따로 다 만들어야 돼. 따로 다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저 우리 안징을TV 김영만 님께서 변 대표 팬인데 안징을TV 구독해 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서로 미디어치 인생식당 안징을TV 인사이트TV 바게슬 톡톡까지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건진사이다 님 있잖아요. 변 대표님하고 그거 그 강진 기자. 아, 다음 주 목요일. 대담하셨어요? 목요일 밤에 할 것 같은데. 아, 이제 아직은 안 했고. 네. 대담하시잖아요. 근데 태극신당은 약간 철학원 이름 같다는 느낌이에요. 신당은. 태극당. 아니, 제가 그 무슨 말이야. 무술하는 데가. 이름이 그 지금 최대 대표가 창당 준비를 꾸렸잖아요. 그 자유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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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요. 자유보수당. 아, 자유보수당. 자유보수당이 낫다. 그럼 자유보수당으로 이제 합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을 제가 이제 도와야 되겠죠. 아, 그렇게? 어. 근데 저는 이제 가급적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리면, 정당 정치는 안 하고, 원래 해왔던 미디어를 확대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정치를 하고 출마한다고 못 끌어내렸을 때 총선전까지 그러면 그렇죠. 한동훈 잡으러 나가겠다는 거고 근데 저는 끌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을 돕되 저는 언론 영역을 해서 그냥 양쪽 다 촛불부터 태극기당 다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포지션이 워낙 좋은 포지션이라서 그러니까 뭐 그걸 놓칠 필요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선거에 나가시더라도 태극기 촛불 연합 범시민 후보로 나가자는 이제 저희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자유보수당으로 가더라도 다 같이 그냥 연합해서 예. 한동훈 잡을 때는 그렇게. 와, 임세현TV 876명이네요. 임세현 소장님 네.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아, 잠깐.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아유, 지금 고맙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18,500명 이번 주말에 임세현TV를 2만 명을 만들고 제가 이게 미도치랑 옆에 이렇게 자매 TV들이잖아요. 힘을 내기.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아직도 블랙핑크 여진이 여전하대요. 아니, 왜냐면, 김성환이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통해서 나는 블랙핑크 들어본 적이 없다. 제이크 설리번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 7번의 질바이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논의했다 끝난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김성환도. 실제로 뭐 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자, 오늘까지 정보를 종합해서 밴드평 어땠어요? 아, 그거는 이제 마치 날리면 사태 시즌2라 지들이 사고 쳐놓고 네. 질바데기가 뒤집어 씌워놨는데 네. 저걸 밝혀내야 되는데 안 밝히겠다는 거예요. 아까 김남구 의원이 아, 왜 안 밝혀? 내가 아니, 공은 보내면 뭐, 되잖아. 너무 대한민국 너무 망가지는 거지. 아니 그거 아니고 않아서. 그게 아니고 블랙핑크 때문에 외교란이 경질된 게 아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경질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블랙핑크 문제를 질바디에게 덮어씌웠다가 들통났어. 미국은 알아. 네. 그러니까 이현주 씨가 잘 얘기했는데 이대로 미국 가면은 미국 CIA들이 둘러싸가지고 이걸로 윤석열을 잡아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밝혀내야 된다 미국 가기 전에. 근데 김남국 의원이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선에서 손 털고 가야죠 미국 갈 때는. 네. 우리끼리 처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김재원꼴 날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유, 하여튼 김재원꼴? 아니 뭐 아니 오바라 아니 김재원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지. 그건 너무 실언이 망언이고. 아니 왜? 아니 이거는 실제로 이게 보도가 나온 거고 네. 이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부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게 맞죠. 실제 이 외교 관계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 예민한 건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미국에서 블랙핑크 공연을 7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김성환이가 항명 또는 지 멋대로 보고도 안 하고 네. 묵살해버려서 그걸로 항명으로 심지어는 대노에서 경질했다는 거잖아요. 공식 비공식 장이. 근데 지금 자 여러분 내가 재밌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포 언론들 애틀랜타 케라든지 베니 대표님이 언급한 그다음에 또 한국 일부 언론이 백악관에 질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백악관은 해야죠. 질의하면 답을 해준대요. 실제로. 해주겠죠. 이메일 질의라든지 네. 기자 질의. 그러면 분명히 백악관에서는 우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사교비서가 있다는 거 저도 이번 처음 알았는데 네. 부속실에 그러니까 영부인 밑에 사교비서가 있는데 사교비서가 이랬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고 발표할 수가 매우 높아요.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를 벗겨먹으려고 마음먹으면요 답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윤석열을 구해주는 척 하면서 네. 딱 왔어요. 오자마자 CIA랑 싹 근데 원래 미국이 그런 짓 많이 하거든. 그렇죠. CIA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비행기 워싱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막 비행기를 흔들리게 한다 전파 해가지고 겁줘가지고 아 오자마자 오! 오 미국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 그, 그런 짓까지 한다는 거 미국의 외교라는 게 지금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걸렸죠 그 국회의원이 백악관에 보내도 돼요 그렇죠? 개인 이름으로 헌법기관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안 한다 그래서 하여튼 아, 언론사가 해야지. 아니, 차라리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선수 손 털고 가는 게 낫다니까요. 예, 거기 가서 뺏겨먹느니. 우리한테 욕먹는 게 낫지. 미국한테 유감 표명할 거 있으면 유감 표명하고 가서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 매우실에서 나온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우상호 의원이 그거는 아니라 그랬다. 우상호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아니냐 그래서 다들 바깥 뒤집어 했거든. 뭐 그분이 뭐 하나씩이에요? 우상호가 뭘 전문가 외교 전문가냐. 우상호 의원이 전문가야? 근데 우상호 의원이 지금 두 번에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이태원 참사 문제 들어왔을 때 천공 관련 없다 끊어버렸어요. 네, 이번에 블랙핑크 강림이 없다 끊어버렸는데 난 이분이 뭐 사기꾼 같진 않지만은 그런 이 흐리멍텅한 머리로 이놈들은 예상치 않은 이상한 짓들을 벌이는 정권인데 네. 딱 자기의 좁은 안목으로 이 천공 잡고 브레이크 잡아낼 걸 지금 막아낸다면 이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그 국회의원 특유의 이제 엘리트 의식에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잡단 약간 옐로 저널리즘 같은 그치, 얘기를 우리가 잡기 같은 거다. 이런 국회의원이 감히 할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제 윤석열 집단은 그걸 넘어서는 집단들이니까 우리가 상식을 기본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이 돼?라는 이야기를 그런 짓거리를 하니. 얘네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해야지 그걸 아니라 끊어버리면 됩니까 그게? 천공이 이거 짓보러 다니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맞은 일이에요? 그럼 그것도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 그것도 우상군과 네. 천공이라면 다 끊었다니까 지금까지 우상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야말로 아, 참나 그분 정말 그 이제 정계에도 은퇴하실 분이 네. 그럼 차라리 빨리 집에 가든지 이거 계속 막아 왜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아까 임세윤 소장님 말씀 잘했는데요. 이러면 여야 간에 정책 금도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예요. 뭐 문제 제기해도 금도. 금도가 없어요, 저놈들은. 야당 대표를 지금 감옥에 쳐넣겠다는 네. 금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금도도 없고 그다음에 보수 패널들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방송 끝나고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내갖고 완전히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보수 패널들끼리 이야기한 걸 내가 들었다니까 우연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들어버렸어. 여러분 지들끼리는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김건희가 지금 완전히 잔악해 가지고 난리 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김성한 등 애교로 한번 안 나는 거 김건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어제인가 이준석이 깠잖아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고 두 번 만났는데 몰래 만났는데 그 자리에 이래깐 말고 김건희 얘기만 안 했지 김건희가 나왔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네. 누가 왔냐 그러니까 유래깐보다 더한 사람 왔대. 김건희 유래깐보다 더한 사람 누구죠 여러분? 김건희 선수는 아니고 그래서 천공이죠. 이준석이가 나가시라 그랬더니 내 앞에서 얘기 못하면은 안 된다 얘기하지 마라. 무슨 아니 그거 같아 무슨 옛날에 왕 있잖아요. 왕 어린 왕이 딱 와 있을 때 뒤에 수렴청정하는 거. 수렴청정.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와 오늘 이준석이가 또 사색에서 깐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윤석열하고 한판 붙었을 때 대통령실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얘는 그거는 김건희 혼자 있었다. 예. 자리에. 자, 요거 밴드핀 이야기는 저도 지금 이건 이준석이 주변에 떠돌던 예. 얘기예요. 자, 일단 미디어 G1140명, 임세팀 1189명. 나는 이게 자. 내가 볼 때 안혜욱의 힘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혜욱의 힘. 안혜욱 후보님 당선될 것 같은 얼마나 전망을 기대하겠어요. 벤 대표님하고 임세윤 소장님이 해줄 것 같으니까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요. 보니까 아니 아까 우리가 오셨어요. 당 안혜욱 후보 당선되면 제 거 TV 실방 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오늘 12시쯤에 안혜욱 후보 당선 되든 안 되든 제가 12시 분쯤에 잠깐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그 안변세 특집 야외 라이브. 네. 아 뭐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들 테니까 둘이 방송에 내가 틀고 있을 테니까 하고. 와 정말 우리 미디어치 임세윤 식당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변 대표님 이야기한 게 매우 중요한 게요. 네. 자 이준석 대표하고 민주당에서 친한 의원이 몇 명 있어요. 개인적 인연들로. 그 아주 친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사석에서 저한테 이준석이랑 직접 들었다 변 대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대요. 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내가 막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입장이 답답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쇼부라고 하잖아요. 정치적인 승부도 걸고 그렇죠. 설득도 하고 네. 하소연도 하려고 하고 갔더니 김건희가 딱 기다리는데 30분을 자기를 대하면서 이런저런 막 훈계도 지적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윤석열이 들어오니까
그때 윤석열이 들어오니까 딱 김건희가 어 가있어 가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나는 이준석 씨가 정말 안타까운 게 신인규 변호사도 지금 레드카드 꺼냈다. 더 이상 연로도가 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자기 키들도 키즈들도 지가 나서서 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지금쯤은 폭로를 해서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살려야죠 이 사람아. 이번에 그 심평 사건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정말 심평이 그 윤석열의 멘토라는 네. 기사가 정말 수십 건이 나가 있고 수백 건 수백 건이죠. 자칭을 했고 네. 대통령에서 아무 문제 안 삼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구 간거 문제 삼으니까 이영이라는 수행실장이라고 해서 네. 수행 파트는 누구냐 김건희예요. 네. 한마디로 이영은 윤석열 파트가 아니라 김건희 파트인데 이 자의 국회의원의 그 이 발언 내용이 한마디로 이영이야 이영 이영 예, 계속 너 따라다니는 사람 있어요. 윤석열 팔면 너 죽어 이거야 완전히 너 이거 완전히 이제 조폭령화 보면요 에이. 이거 잡아놓고 이 쇠파이프 하나 들고 에이. 너 윤석열 팔았지 이게 어따 대고 거의 이 정도였거든. 에이. 그 심평이 나이가 못해서 깨깨. 죄송합니다. 야 그 나이에 저 이형이 나이가 50대 초반밖에 안 돼. 야. 아니, 저번 그 그거 전에 봅슬레이 감독. 40대인가? 40대요? 예. 아들뻘이, 이거 예. 아들뻘이.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너 있네, 너 일로 와봐. 너 죽어. 이랬네. 어따르고 나이감부터 죄송합니다라는 엎드려 빌어. 이건 네. 누구 작품이겠냐, 이거. 그니까 저분이 제가, 저도 이제 보수 패널들 많이 만났잖아요, 방송 때. 그니까 보수 패널들 중에, 뭐, 분들이, 이용 저분은 정말 인간토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간토리? 인간토리일 정도로 와. 윤석열한테 그렇게 꼬리를 친다. 예. 네. 아니, 근데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난 나경원 때도 그랬는데, 저 술에 빠져있는 사람 저런 식으로 저 술친구거든, 심평은. 술친구를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저 이용한테 저거 야 손 좀 봐라 지시한 사람이 난 윤석열을 보이지 않아요. 당연하지. 그 아, 78년생입니다. 지금 야, 78년생은 나랑 몇 살 차이 난다. 심평이 몇 살? 심평 몇 살? 심평은 조배숙의 남편이고 70세가 다 됐을 거예요. 텅디비님 심평만 찾으세요. 자 이용 이야기를 중요하냐면 여기서 네. 방금 이제 이영은 중기부 장관이요 여성이고요. 이 사람은 이용인데 자 그 이른바 YS 추모식 갔는데 넥타이가 이상해갖고 중간에 50번? 막 의원이랑 막 싸우잖아요. 56? 네, 그러니까 56년생이면 나이 꽤 됐죠. 그 싸운데 의원 한 명한테 그러잖아. 윤석열이 갑자기 야 이씨 맛있게 옷이 왜 이래 막 낙태 색깔 왜 이래 갖고 뭐 욕했나 안 했는데 놀라 있을 때 옆에서 옷 들고 있던 애가 이용이에요. 그다음에 당선인 기자회견 하는데 얘가 서류를 좀 늦게 갖다 주니까 윤석열 기자들이 수백 명 있는 앞에서 야 빨리 나가 이용이에요. 아니 국회의원이 인간, 헌법기관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한 게 두 번이나 확인됐어요. 그때마다 이용이 옆에 있었는데 인간토리라는 별명이 있어요, 진짜. 네, 인간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심평이 56년생이라는데. 와. 그러니까 딱 아빠, 딸, 아들, 다, 아들, 아빠뻘이네요. 아들뻘이. 네, 그니까요. 야, 하극 사이즈, 하극 사이즈. 56년생인데, 78년생이 나이값에. 아니, 그리고 심평이 무슨 못할 말 했어? 네. 왜 지지층만 챙기냐? 그, 윤석열의 술친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너 입 열면 죽어? 와. 그러니까 마치 그래. 그거네, 옛날에. 그 안철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심평이 나이값 못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약간 그게 인정하는 척 하면서도 그런 거 비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네. 그래 나 나이값 못했다 니들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느낌? 에이 그 정도로 그 아저씨도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쫄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억울해서 나불나불 되는데 네. 이 나이값 심평이야말로 나이값을 하려면 호통을 쳐야지. 그렇죠. 이 간신배들아 지금 대통령한테 할 말 해야 되는 거 이래야지 갖다 기어대고 지금 저 이 보수 노인들 저 조갑제부터 저 전광훈 야 내가 저쪽에 촛불 노인들 보세요 지금 저 노인들 저 지역구 들어가서 뛰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심평이 예전에 이제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도 매우 창의적이고 뭐 되게 아름답고 잘된 논문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 그 신인규 변호사가 네. 자기 경북대 로스쿨 스승인데 저격했잖아요. 제발 어 윤석열을 망치는 간사한 자리에서 앞장설 때는 언제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냐 페이스북에 심평을 공개 저격했어요 네, 신인규 씨가요. 네. 사실 이분은요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뭘 하고 싶으신 안 갈 생각 같아. 이거 얘기한 거 보니까 안 갈 것 같아. 또 계속 하겠다는 거. 우리 심평? 지금 뭐 아무 직책 없잖아요. 지금 멘토 그, 직업이 멘토예요. 멘토. 윤석열 멘토. 그 무슨 뭐 사학교육위원회 위원장 하나 받았어요. 아 사분이요 사분이요. 네 그걸로 이제 만족을 못하지. 아 그지 뭐 장관 같은 하나 받고 싶거든 지금. 아 좋습니다. 지금 임세은 식당 팀에는 1,600명을 돌파.
동전마.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게. 다 베니드 대표님께 감사해야 네,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의 소리 했을 때도 상을 드립니다. 네, 예. 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프로도 인기가 많은 프로인데 동접이 1200 겨우 되려다 1000으로 내려가 이랬거든요. 야, 근데 지금 이 시간에 1500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치도 지금 2350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이 조금 나도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안면세가 사실 이번 토요일 날 다 같이 내려간 것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임생 교수만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날 심야식당에서 혼나시더라고요. 못 갔냐, 엄청 혼났어.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눈 떠봤더니 뭐 저녁이었다 뭐 이야기한 거 들었습니다. 이제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팩트체크 블랙핑크 공연이라는 게 원래 말이 안 된다는 게 일단 멕시코 공연이 있었다는 건 네.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네, 네. 위약금 거액이 나온다는 팩트체크가 됐고 그다음에 뉴욕 카네기홀 공연이 아니더구만요. 그 워싱턴 뉴스포스 기사에 보니까 백악관 안에 공연홀이 있는데 뭐 100명, 200명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싱어송라이터들을 주로 부르는데 네. 변대표님도 그렇게 아, 그 댄스 뮤직은 거의 불러본 동선이 안 나와요. 동선이, 네, 동선이, 동선이 안 나와요. 네. 설사 브레핑가 가더라도 아카펠라 같은 거 해야 돼. 근데 진짜 갑자기 딱 와. 댄스 가수들이. 그 친구들 그런 게 그러니까 트렌드 같은데 말이 되죠. 안 되죠. 다시 한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는 아예 김건희 소행이랑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루스버스에서 잘 지적했는데 네. 내가 처음부터 질 바이든이 블랙핑크에 꽂혔으면 지들이 섭외한다 그랬는데. 토니 블레어 미영 정상회담 때 엘튼 존을 부르는데 백악관을 섭외했다 엘튼 존을 네. 그럼 토니 블레어보로 데려오라 그러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제 여기서 결정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빨리 윤석열 워싱턴 들어가기 전에 질 바이든 사기쳤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받아내야 네. 되는데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질 바이든한테 전화 때리는 거야 네. 공문 때리는 거예요. 그걸 야당이 해야지 빨리. 야당이 한다니까 뉴스버스 뉴스버스가 한다 그래. 그러니까 뉴스버스랑 여러 저 교포 신문들 애틀랜타. 근데 이거 야당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아니 이걸 보낸다고 우리가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안 하는 거죠? 국격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야당이 오히려 귀국의 영부인을 악용한 이상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야당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실수가 있다 치더라도 만약 김건희가 뭐 장난쳐 치더라도 이게 야당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질러주면 여기는 야당 핑계 될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야당 때문에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 해야지 좀 아무나라도 네. 그런다고 뭐 감옥을 가 끌려가가 압수수색을 당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그걸 왜 안 해. 네. 아 답답해. 임센식당 17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아무튼 좀 이따 일정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베니 대표님은 8시에 노디쇼를 가십니다. 노영희 디너쇼 인기 프로그램이죠. 근데 베니 대표님 보니까 노디쇼도 좋아하지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게 잘 맞으시더라고. 네. 두 분이 좀 잘 맞습니다. 깊이 얘기하니까. 네. 김포 JYP 박진영 평론가도 여러분 좌우중도 합작 멤버입니다. 제가 점점 늘어나서 처음에 임세은, 김용민, 안진걸, 벤제 넷이 시작한 게 지금 4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속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전국 총집중 집회 끝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진을 먼저 하고 집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아마 저희 쪽으로 수천 명, 수만 명 몰려들 것 같아요. 아예 딱 무대를, 세미 무대를 만들어 놓고 제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베니 대표님 야간, 야외 출판 기념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불멸의 발언자들이 임세은, 안혜욱, 혹시 당선되면 안혜욱, 네. 안혜욱 대표님은 당선돼서 와서 발언하겠다고 했어요. 아, 너무 좋죠. 당선이 되면은 이제 계획들이 많이 좀 수정 발전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제가 방송에서 먼저 김영민 목사랑 얘기했는데, 22일 우리가 춘천 집회 잡아놨는데, 네. 만약에 당선되면은 전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아, 좋아요. 뭐 전주에서, 먼저, 전주에서 해버려도 결의를 다지는 집회. 네, 전주 시민들, 춘천 분들에겐 죄송 양해 구하고 5월달에 가고, 5월에 가면 되니까. 네, 5월에 춘천에. 가고, 전주에 가가지고 아마 전국의 좌우중도 합작 세력 다 모여서 아마 당선되면 네. 전주가 폭발할 겁니다. 수천 명 그다음에 가야죠. 그 전주가 안 그래도 지금 사제단이 저기서 퇴진 미사를 처음 했는데 네. 그때도 수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가 광주 못지않은 이 지금 시민혁명 선거에 아 제가 그거 그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그 제가 끝나고 식당을 좀 갔는데 네. 식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광주만 해도 전주나 다 이제 가난한 도시인데 그래도 광주는 수많은 정치인 사가지고 애도 식당 먹고 산다. 전주는 그것도 없지 않냐. 그 안혜욱 당선되면은 저 지역개발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몰려오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식당이나 이런 모텔들은
굉장히 큰 소득을 얻을 거다. 그 좋네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화제 인물이 있으면 화제죠. 그리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관광이고 산업 지역 경제가 유발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연설 때 했는데 윤석열을 무너뜨리면 이제 재벌 대기업 또는 뭐 큰 부자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이분들을 더 챙기는 경제 기조로 또 전환될 거다. 동네 시장도 살 거다. 이제 이렇게 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노지 좀 이따 가서 하고 좀 이따 12시에 저희 심야 방송 짧게라도 하고요. 그다음에 4월 8일 전국 곳곳에 촛불 집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10일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이후에 좌우 중답자 결의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주로 안행 당선자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4월 23일 일요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당선된 걸 가진 전제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죠. 만약에 2등으로나 석패를 하시도 저는 엄청난 선전이라고 봐요. 세상에. 아, 근데 말씀하신 아니, 걸로는 저도 이길 것 같고 또 특히 전주도 오늘 비 왔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비 왔으니까 비 왔을 때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 누구냐.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진보당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분들은 이제 원래 가는 분들이니까. 그럼 후보 중에는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이요. 윤석열 김건희를 못 보겠다. 때로 잡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비 온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좀 더 네. 절박한 분들. 네, 네. 윤석열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이 이 정도 비 때문에 안 가진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안혜영 선생이 일단 국회 들어가자마자 한동훈이 군기부터 잡겠다고 그랬어. 너무 까부는데. 와 진짜 오늘 한동훈. 설마 그 어르신한테도 그럴까? 나는 그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을 뭐 조선제일의 혀라 그러는데 난 그런 말 띄워줘? 잘못됐다고 보고 그 정도 혀는 잘라버리든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못 잡아? 아 그럼 그게 말로 못 잡으면은 가발에도 벗기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그러니까 난 안혜영 선생이 한동훈 가발에도 벗길 거라고 봐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그놈이 비밀번호도 안 까고 자기를 수사하러 온 검사 선배 검사랑 몸싸움을 한 잔데. 그러면 너 그래. 너 하도 말로 그러는데 너 한번 가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면서. 몸으로 말로 못 이기면 근데 난 김의겸 의원님 그 비유가 맞지 않아요. 조선 재래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싸가지라 그래야죠. 근데 야 저 여러분 한동이 이 새끼 진짜 싸가지 거잖아요. 그거는 조선 재래라니까 저보고 조선 재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 의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저를 조선제일금으로 했는데요? 그거 사실은 조중동이. 아니, 조선제일금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한동훈이는. 조중동이서. 제가 그때 우리가 촛불시민 진영에 있었잖아요. 우리 민주제 청년. 한동훈이는 저희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박영수하고 윤석열 정도가 눈에 돌아와서. 한동훈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알았지만, 국민들은 네.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누가 조선제일금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때도 어떤 이미지였냐면, 싸가지 없는데, 윤석열 말 잘 듣고 수사를 열심히 한다. 그런 애는 알았어요, 저도. 근데 싸가지 없고 그냥 좀 복고다이다 이런 뭔 조선제일금 근데 그걸 집으로 그래 저한테 조선제일금 했잖아 싶어 자의식이 너무 과잉돼 있어 와. 지금 본인이 완전히 셀럽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셀럽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는 게 아 나 옷 뭐 입지 책 뭐 들고 가지 그거 생각 안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김인경 의원은 이렇게 조선제일의 사기꾼이라고 찍어버려야 돼요 그냥 그렇죠. 저렇게 조작날 짓 하는 놈이 사기꾼이지 조선제일의 조작범 아니야 그럼 너.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저를 얘기하신 겁니까? 저러고 사기꾼 얘기하시는 건가? 조선제일의 가발이라고 조선제일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싸워서는 한동훈한테 계속 밀림만 잡히고 그게 사실 그게 지금 안혜욱 선생의 기대를 가는 게 저렇게 자꾸 밟히고 다니니까 그런 거거든요. 방금 아, 임세현 TV 지금 2,003명 돌파했고요. 명랑한 블루님께서 오 안진 교수님 방금 한 깐종 목소리 비슷했어요. 저도 잘하지 않아요? 네, 비슷했어요. 저 오늘 서울에서 했거든요. 한동훈 형님. 베니데프는 직업적 업무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항상 숨차, 바빠, 말을 할 때. 왜냐면 그런지 아세요? 내공도 철학도 없는데, 겉멋만 들어갖고, 지 말 막 하고 싶어서, 언론 플레이 아니라고, 그 기뻐갖고 넘치는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그 놈은, 베니데프님이 나가면 바로 깨경합니다. 그래서 못 나옵니다. 지난주 제 방송 제목이 그거잖아요. 한동훈 베니데프 나가면 절대 못 나온다. 너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나와 보십시오. 네네. 아무튼 오늘 대단한 방송이었습니다. 우리 네. 미디어 2,500명 가까이 임세원 TV는 뭐 2,000명. 네. 안혜영 선생 당선되면요. 네. 계속 이 조회수 폭발할 거예요. 네. 아마 유튜브 이제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 당분간. 저는 수익 창출 아예 안 되는 거고. 일단 당선되자마자 소리소리 방송 가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안변세 토크에 안 쉬잖아요? 네. 안한 변세. 안한 변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
변 대표님 건강 일정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또 8시까지 노디쇼 가시고 비도 오니까 조금 더 제가 여유 있게 보내드린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임세은 식당은 2,000명이 돌파했고 이거 얘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박예슬 톡톡도 얘... 지금 916명을 네. 돌파 918명. 야, 뭐 박예슬도 지금 박예슬 톡톡도 지금 1,000명 만들어 주시죠, 그냥 여러분. 우리 좌우중도합자 핵심 멤버인데. 자, 임세은 TV도 2,000명이 들어왔으면 18,500명에서 구독하기 누르면 18,600명은 돼야 되는데요. 자, 자, 지금 산삼순백 먹습니다. 네. 이거 자, 먹고 힘내서. 네. 녹박 영지버섯 진액도 있습니다. 녹박 영지버섯 네. 진액, 산삼순백, 마이봄 체크. 네. 저도 먹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뭔 일 날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네. 좋아요, 오늘. 예. 네. 네. 자, 그러면 임세은 식당 사장님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밴드빈 저는 뒤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하여튼 제 그 식당 채널이 연준 너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명 돌파. 네, 지금 거의 2,000명 가까이. 아까 2,000명 넘었어. 2,050명. 네, 이게 들어와 주셨는데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 채널에서도 기적을 만들어 주셨듯이, 전 전주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시 넘어서까지 한번 지켜보고, 아내 후보가 당선될 때 저희가 생방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 임세은 식당 19,000 됐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2천여 명이 들어오면서 구독하기 눌러가지고 네. 임세은 식당 사장님은 베네 대표에게 아, 네네. 네, 아, 말씀하세요. 네, 뭐, 먼저 말씀하세요. 아, 항상 도와주시고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이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보다 더 좋아해 주세요. 근데 여기 한 분이 이건 해야 돼. 구독했어요. 임세은 식당 메인 메뉴는 뭐죠? 윤석열 퇴진입니다. 네. 김건희 처단. 김건희 처단. 아, 윤석열 퇴진. 예. 좋습니다. 변 대표님께서도 오늘 미디어워치에 정년 2,5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 마음이. 오늘 하여튼, 자정에서 1시 정도 결과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아내 옥선생 당선되면은, 내일 우리 방송 있잖아요. 예. 내일 서울의 소리 안변해유 유영학교에서 방송도 거기서도 화제가 되겠죠. 네. 하여튼. 뭐 내일 오전이라도 바로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아마. 네.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 변화의 흐름이 오게 될 거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거에 또 기대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지금 사실 원래 뭐 저희 정도 말고는 아내 후보에 대한 기대도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냥 아뭐 전주 어떻게 버린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내 후보가 당선이 정말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아 다음 총선은 정말 이 시대가 치구나 라고 좀 뭔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네. 민주당은 진보당 후보가 되는 걸 내심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변수가 생겨버린 거야. 아내 후보가 되니까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도 아내 후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네. 이게 민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퇴를 해도 심지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 어떤 사람이 공천이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런 노래가 있는데, 비 오는 수요일엔 안변세를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미디어워치 35만 눈앞에 있는데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임세은 식당 19,000 됐는데 곧 2만 되시고요. 박예슬 톡톡도 지금 들어오니까 945명인데요. 오늘 1,000명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가실 때 박예슬 톡톡 들려고 임세은 식당 들리고 인사이트 TV 들려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리 좌우중도 합작은 정말 더 강하게 더 굳세게 연대해서 최대한 빨리 임세은, 아니, 죄송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임세은 퇴진하라고. 다도 퇴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에, 변희 대표님 노디쇼 많이 봐주시고요. 박예슬 아나운서와 저는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에 갑니다. 그 사이 임세은 소장님 공부를 하실 것 같고요. 오늘 밤 12시에 임세은 TV 심야식당에서 만나겠습니다. 뭐, 마지막 할 말씀? 아, 지금 7시 투표율이 네. 25.2% 나왔기 때문에요. 네. 한 27% 정도로 마감될 것 같아요. 27% 정도. 그래도 우리가 당선이죠, 그러면? 그 정도면? 당선이. 그러니까 하여튼 오후에 투표율이 늘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 투표율이 늘었다. 그건 안해후 효과 말고는 다른 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밴 대표님 마지막 분석에 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8시 노디쇼. 12시에 뵈어요. 12시 심야식당.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